국세청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임대 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데요. 혹시나 세금을 토해낼까 걱정이신 임대사업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관련 세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변천사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국세청이 과거에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신 임대사업자분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양도세 비과세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잘못해서 세금을 토해내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임대사업자 관련 세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변천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알아보는 이유는 이 국세청은 국세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이 최대 5년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2017년 거는 지금에 와서 묻지 못하는 거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2018년 4월 1일에는 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강화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 당시 준공공임대 8년짜리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 받으려면 역시나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 8년짜리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만약 단기 임대 4년짜리를 등록하셨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2018년 3월 31일까지 이때까지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 하신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 임대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고요. 시행 시기는 2018년 4월 1일부터인데 그 기준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했는지 아니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는지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2018년 9월 13일입니다. 이때 아주 큰 대책이 발표가 될 때죠. 바로 9.13 대책이 발표가 될 때입니다. 자, 이 날짜에는 첫 번째로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9월 14일 이후에는 혜택이 축소가 됐다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축소가 됩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역시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면 역시나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년 임대하면 50%, 10년 임대하면 70% 받는다 라는 것 아시죠? 근데 이때 이 2018년 9월 13일 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면적 기준만 있었거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했는데, 이 날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보다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추가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렇게 금액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장특권과 비슷하게 가는 거죠. 바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임대주택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건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면적 기준만 있었는데, 2018년 9월 13일 날 금액 기준이 새롭게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추가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2018년 9월 14일이고요. 중요한 건 주택을 취득한 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축소가 되는 것, 역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거, 어디에? 조정 대상 지역에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 거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서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면적 기준 그리고 금액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장특권 그리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건 3번과 4번은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1번과 2번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2019년 2월 12일입니다. 이때에도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세제 혜택의 요건이 강화됐죠.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 룰이 신설됐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세제 혜택,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소득세 감면 등등 나머지 모든 세제 혜택의 이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 요건이 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70% 이것과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시행령이 바뀌기 전인 그 이전에도 이미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2018년도쯤에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았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100% 세액 감면은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하실 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민특법이라고 하죠. 민특법상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민특법상 존재하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건 과태료 문제거든요. 과태료 문제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5%는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시나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때 5%를 초과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았다면 이때는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고요. 세제 혜택 중에서도 장특공하고 100% 세액 감면, 이거는 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가 됩니다.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혜택이다라고 해서 횟수 제한을 둬버린 거죠. 그래서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한 번만 받는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될 때입니다. 물론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두 번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비과세로 신고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조사해서 걸리면 다 토해내겠죠. 그러면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혹시나 이걸 물어보신다면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영상 지금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가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여러분이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은데 참고하시기에는 좀 또 함정이 있죠.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 단기 민간 임대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바꾸면, 전환시키면 기존에 임대했던 기간을 얼만큼 인정해 줄 거냐, 임대 기간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기간이 기존에 임대했던 기간, 그러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려고 할 때 이미 임대했던 기간의 반만 인정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특법상 임대기간은 다 받는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은 절반만 인정하다 보니까 이 오차가 생기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줄 알고 신고했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임대기간 계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대 4년을 한도로, 왜냐하면 이 최대 4년은 단기 민간 임대기간이죠. 이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인정해주겠다. 민특법상 임대기간처럼 전부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2019년 2월 12일 날 생겼던 거죠. 시행 시기는 2019년 2월 12일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2월 12일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영 시행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부터, 세 번째 경우에는 이영 시행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변경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이때는 최초 임대료 기준이 바뀔 때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새로 구입한 주택이든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고요. 그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다음 임대차 계약부터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규정이었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되고, 이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다음 계약부터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롭게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이때에는 임대료를 마음껏 올려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많이 올려놓고 그 다음 계약부터 5%를 지켜가면 됐던 건데, 이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설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 기준점으로 봐서 바로 이때부터 5% 이내로 올려야 된다라고 바뀐 겁니다. 이건 역시도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날짜에 또 새롭게 생긴 게, 민특법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때 이제 이런 경우에 과태료 3천만 원. 이제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가 1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3천만 원이 새롭게 생긴 거죠. 시행 시기는 2019년 10월 24일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그 날짜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네요.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부가 일부 임대사업자를 폐지할 때죠. 대폭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를 이제 혜택을 축소시킬 때인데,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거나, 물론 매입 임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하거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거나, 매입 임대죠. 그리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세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죠. 이때는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앞선 경우와 똑같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변경신고하거나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경우, 물론 이때는 매입임대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분명 이때에 단기 임대하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했으니까 이 날짜 이후로는 등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날짜 이후에 폐지하겠다. 단기 민간임대하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지만 그와 관련된 법이 2020년 8월 18일 날 이때 만들어집니다. 한 달 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사이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겼던 거예요. 예.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등록이 되거나 변경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고요. 시행 시기는 2020년 7월 11일부터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기타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날짜를 한꺼번에 적어놨습니다. 일단 2018년 12월 31일인데요. 이때는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을 등록하면 그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을 받죠. 근데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끝으로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은 종료가 됐고요. 2020년 8월 18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앞서 제가 그 폐지 관련, 그러니까 단기 민간 임대하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이걸 폐지시키는 법안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변화가 생긴 거죠.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이때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이상 임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사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8년 이상 임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혜택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하고 물론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해야겠죠. 그리고 매입임대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이고요. 이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유형은 두 번째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2021년 1월 1일 이 날짜와 2022년 5월 10일 이 날짜입니다. 2022년 1월 1일은 이제 최종 1주택이 도입된 시기예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았다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게 이제 2022년 5월 10일날 폐지가 됐으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임대사업자도 이 거주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 사이에는 정말 주의해서 팔았어야 됩니다. 다시 비과세 요건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비과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2022년 5월 10일 날 최종 1주택이 폐지가 되면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는 최종 1주택 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춰라 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별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 외에도 체크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죠. 너무나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복잡하죠. 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과연 최초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임대기간도요. 이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최소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이상은 반드시 어떤 결정하기 전에 주변 세무사님 도움 받으시고 기재부나 국세청에 답변을 얻으신 다음에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